안아주세요. 고마워, 까까. 아, 자동차 놀이 지겨워. 나랑 밖에 나가서 놀 사람. 나! 나! 기다려, 얘들아. 어? 나가기 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치우고 가야지. 알았어. 내가 얼른 치울게. 빵빵. 우와. 끝. 다 했어, 셀리. 도와줘서 고마워, 키오카. 좋아. 다들 나가서 재밌게 놀아. 안녕, 셀리. 안녕, 셀리. 안녕. 빕, 너도 안아줄까? 됐어. 안는 건 재미없어. 와! 와! 나도 타도 돼? 물론이지, 피피. 그네 태워줘서 고마워, 스노우볼맨. 별 말씀을. 스노우볼맨이 안아주면 푹신한 침대에 누운 것처럼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워. 난 싫어, 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따기 놀이 해줘서 고마워, 파우. 천만의 카우보이 키오카. 앉는 건 달콤해. 입안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 같아. 난 앉는 거 싫어. 괜찮아, 빕. 미안해. 비행기를 날리던 중이었어. 널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앉는 거 싫어. 난 앉는 거 싫어. 정말 앉는 게 싫어? 포옹은 반창고 같아.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덜 아프게 해줘. 아니야, 괜찮아. 됐어. 무슨 일이야, 코코? 내가 비행기로 빕을 맞췄어. 실수로. 안아준다니까 싫대. 앉는 거 싫다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나한테? 나한테도. 응? 야. 자, 간다. 야. 와. 니네들 뭐 하는 거야? 공을 발로 차서 골대 안에 넣는 놀이 중이야. 근데 잘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넣었어. 저기 빕. 왜? 너 앉는 거 싫다며, 싫다며. 지금은 앉고 있네. 이런 내가 앉고 있네.
걱정하지 마, 비. 네가 아플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골단에 멋지게 공을 넣을 때도 안을 수 있어. 안으니까 느낌이 어때, 어때? 푹신한 침대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게다가 기분도 더 좋아졌어. 이제 알겠어. 다들 앉는 걸 왜 좋아하는지.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 빕과 뿌비 모래성을 만들고 있네요. 무척 신이 나나봐요. 어? 밥의 모래성이 무너졌어요. 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화를 낼 건가 봐요. 잠깐만 밥. 콘소리로 화를 내면 분명 친구들과 싸우게 될 거야. 밥이 원하는 건 친구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잖아. 자, 따라해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화가 가라앉으면서 뒤죽박죽 엉켜있던 말들이 차분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빕, 너희들은 술래잡기라면서 내 모래성을 밟고 지나갔어.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화가 나고 슬펐어. 미안하단 말을 하기가 쑥스러운가 봐요. 빕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땐 친구의 손을 잡아봐. 손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풀어지고 용기도 나요. 미안해, 밥. 친구들의 사과에 밥의 기분도 다 풀렸나 봐요. 따뜻하고 포근한 품은 친구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기분이 좋아진 펭귄 친구들은 다 같이 무너진 모래성을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함께해서 그런지 더 빨리 더 멋진 모래성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즐거울 땐 크게 웃어봐요.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